산 구비마다 전설을 품고 있는 곳입니다. 해발 670m, 아찔한 협곡을 가로지르는 구름다리는 대둔산의 절경을 한눈에 굽어볼 수 있는 곳. 오, 스님! 다리가 뿌렁뿌렁해요! 다리 좀 튼튼하게 짓지 왜 산에는 꼭 다리 이렇게 짓나 몰라요. 원래 이게 인생사가 흔들리는 거 아니오. 삶이 흔들리는 거요.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네, 그걸로 그걸 또 재미라고 하고. 천산 스님을 따라 대둔산의 숨은 암자 석천암으로 가는 길. 짙푸른 녹음 사이로 스치는 물줄기가 쉼 없이 이어집니다. 시원한 폭포 숯소리는 가던 걸음도 멈추게 하죠. 좀 섰다가요. 응? 섰다가요. 암자로 오를 때 꼭 한 번은 들른다는 선녀폭포. 사람들은 선녀가 목욕하고 가서 선녀폭포인 줄 아는데 네. 그게 아니고 네. 물줄기 색이 하얗게 이제 선녀 옷이다 그래서 선녀폭포요. 산길을 부지런히 걷고 또 걷고 번잡한 속세와 멀어져 갈수록 마음속의 번뇌도 저만치 사라져가는 듯합니다. 15년째 이 산길을 오르내린다는 천산 스님. 암자는 얼마나 더 올라야 나오는 걸까요? 아 근데 절이 왜 이렇게 멀어요? 아... 큰절은 시내에 있고 암자라고 그러는데 암자는 저 인도말로 아란냐라고 해요. 아란냐. 아란냐. 네. 은둔 숨어있다. 그래서 너무 가까이 있으면 못 숨는 거 아니오. 깨달음에 이르는 길도 첩첩산중 암자에 이르는 길만큼이나 멀고 험하겠죠. 스님, 네. 거의 이건 뭐 하늘로 가는 것 같은데. 아 힘들어. 하늘로 가는 계단이요. 천국에 가는 계단. 멋지죠? 아 예. 아 스님 멋지긴 한데. 아 너무 힘들어. 하늘 가는 길은 힘도 들지. 저기 절 보이잖아요. 어디요, 어디요? 산 너머 저 멀리 암자가 나타납니다. 대둔산이 꼭꼭 숨겨놓은 은둔의 암자 석천암. 15년 전 우연히 석천암을 찾아든 후로 천산 스님은 이곳을 평생의 수행터로 삼았습니다. 이리 오세요. 이게 그야말로 석천이요, 석천. 바위 틈에서 맑은 물이 샘솟는다 하여 붙은 이름 석천암. 암자의 창건 설화도 꽤 흥미롭습니다. 사냥꾼이 활 맞은 돼지를 쫓다가
돼지가 부처님으로 보였대요. 그래서 더 이상 살생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화를 불지르고 여기서 운막을 져놓고 돌을 닦았대요. 그래서 멧돼지 사냥꾼이 창건한 절이에요, 여기는. 여기 오면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착해지더라고. 이 암자염은요? 네, 오기 힘이 들어서 그런지. 힘들면 착해져요, 스님? 그런 것 같아요. 나쁜 놈들은 일을 보내시오, 착해지게. 그래서 제가 왔나 봐요. 제비가 둥지를 튼 듯 털을 잡은 석천암. 암자에 있는 거라고는 스님의 생활 공간과 자그마한 법당이 전부죠. 켜있네. 여기가 우리 법당입니다. 부처님을 지게로 짊어지고 왔는데 그날 뿌듯했어요. 나도 뭔가 착한 일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보통 무게가 아닐 것 같은데요? 무겁지만 그 뿌듯함은 별로 안 무거워요. 참 스스로 행복한 날은 많지 않잖아요. 네.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뭔가 뿌듯하고 나도 이제 엄청 착한 사람이구나. 잠깐 와보시죠. 여기 이제 산신령님 모신 산신각. 아는 산행객들은 한 번쯤 소원을 빌고 간다는 기도처. 힘들여 온 것에 비해 암자 구경은 금세 끝납니다. 토가 협소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를 하려고 하면은 부담이 되고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아니 그렇게 할 게 없으면 왜 이 암자에 와서 계세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요. 참선하려고. 참선은 뭘 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생각을 안 하는 거를 참선이라고 그래요. 참선 외에는 달리 할 것도 없다는 산중 암자. 스님 좋았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네. 별일 없으셨죠? 네. 잘 있었어요? 예. 네. 잘 있었어? 응? 암자에 우연히 한번 찾아든 사람은 깊은 인연을 맺게 된다지요. 아유, 제가 가보셔. 여기다 놓고. 어때요? 아, 예, 좋습니다. 근데 점점 얼굴이 좋아지네. 좋은 일 생겼어? 아, 별 말씀. 신수가 좋아져. 근데 가끔 가다가 부부싸움하고 오는 사람들은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아는데 네. 얼굴이 좋은 거 보니까 뭐 놀러 왔네 뭐. 그래요? 예. 선생님. 예. 부부싸움하고 오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예. 언제 찾아와도 넉넉한 품을 내준다는 석천암. 나만 알고 있는 좀 비밀스러운 힐링의 장소 그런 거. 아,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방송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예. 이렇게 좋으시면 여기서 스님이랑 같이 사시죠. 아유, 그것도. 현실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마을 안 찾아. 예. 마을 안까지 데리고 와서 살아. 머리는 안 깎아도 돼, 길러도 되고. 알겠습니다. 이게 깎는 거는 금방 되거든, 길르는 게 어려워. 우리 와이프가 좀 공부를 더 해서 좀 큰 보살이 되면 같이. 고법나 같이 데리고 와서 살죠. 고법도. 멀리 있을 때에도 존재만으로도 위안을 준다고 합니다. 스님 갈게요, 스님. 조심해봐, 가세요. 네. 하여튼 건강하시고 항상 고맙습니다. 아주 편안하고
많아, 말 잘 들어. 예. 갑작스레 찾아든 굵은 빗방울. 석천암에서 가만히 바라보는 우중 풍경. 나 자신도 풍경화의 한 부분이 된 듯도 하고 다른 세상 속에 온 것도 같습니다. 내가 밥 맛있게 해드릴 테니까 저녁 드시고 푹 주무시고 가세요. 비 오는데 가면 고생하고. 산에서 자면 좋아요. 여기서 자고 가요, 스님? 자고 살아도 좋고. 하루 자고 가면 아주 평생 보여줄 거요. 따뜻한 밥 한 끼에 마음을 담아 주십니다. 와, 스님 맛있는데. 혼자 살다 보니까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아름다운 풍경과 소박한 밥상, 몸도 마음도 위안을 얻게 됩니다. 먼 동이 터올 무렵 새벽 예불로 하루를 시작하는 천산 스님. 변화무쌍한 나날들 속에서 변치 않는 일상을 이어가며 정진하고 또 정진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요한 위로와 평안. 스님이 석천암을 떠날 수 없는 이유랍니다. 깊은 산이 좋습니다. 그 내 이제 마음이 이런 고립되고 쓸쓸한 곳을 좋아할 정도로 이제 인생을 혹독하게 사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고 여기 온 데로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살고 있죠. 숨겨진 암자 석천암. 마음은 오래도록 그곳에 머물러 있을 것 같습니다.